이어서 에피소드 흰수염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습격 흰수염 해적단. 흰수염 해적단은 해군에게 공개 처형될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마린포드를 습격한다. 후이 마린포드 정상 전쟁이나 정상 대전이라 불리는 역사적인 싸움에 막이 오른다. 가죠. 그 해군 10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럼 에이스 또 죽는 거야? 아, 그건 뭐야? 앞으로 두 번은 더 죽겠네? 대가족 白髭 에드워드 뉴게이트와 해군 본부의 아르 시마 마린포드를 교수する. 後に 여기서 네 번 죽어요? 전쟁소도 呼ばれる. 대가족 시대 개막 이래 최대의 戦い の 희부타가 切られようとしていた. 습격 흰수염 해적단. 자, 흰수염 해적단 시점 보기 전에 에피소드 루피편을 반드시 1편을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뭐야? 대기의 힘이? 이러면 루피편에 없던 거네. 훨씬 좋네. 와. 와. 세력대 우아마로가 같이 또 타카오 크크루나요. 마지막을迎えるのは 我々 かもしれんのだ. あの男は 세계를 滅ぼす 힘을 갖고 있는다. 명대사다, 명대사. 세메이브와 지금 약간 태왕사신이 비슷한 것 같아. 47세기의 해적 함탄. 迎え 撃つは 政府の 2대 세력 해군 본부 오카 7부카이. 誰が 勝ち 誰が 負けても 時代が 変わる. 난데 力다. まさに 伝説の 怪物. BGM이 태왕사신이 BGM 같아. 오. 오우. 머리 깎아주고 싶다. 옆에 이 구렛나루 이거 아오키지랑 싸우네요. 흰수염이 뛰면 대지도 흔들리지. 점프 중에 고유기로 착지 시에 지진을 일으켜 상대를 방해하라. 와, 장난 아니겠네. 수직 점프가 되고요. 자, 써볼까? 아, 이건가? 이런 게 된다라는 거고. 자, 아무튼 기술 알아볼 때가 아니야 지금. 자, 아오키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흰수염도 몸이 느리기 때문에. 하지만 리치가 길죠. 오호, 좋고요. 아까 봤는데 흰수염의 단점이 있는 게 원거리 공격이 없어. 아, 흰수염 이거 흰수염 어렵겠다 게임. 흰수염 이거 잡기라든지 긁는 거 이런 거 있거든. 상대 누웠을 때 쓰면, 아, 이래도 딜레이가 너무 기네 이거. 막아주고. 큰일났다. 평타가 제일 낫겠는데 이거? 오야지는 뭐 평타만 세면 되는 것 같다 야. 아! 이런 기술 알아보다가 처음에 어쩔 수가 없어. 처음에는 기술 좀 알아봐야 돼요. 처음에는 좀 기술 좀 알아봐야 됐어요. 자, 일단 상대 오는 거 기다렸다가 한번 떴네요. 자, 평타 넣어주고요.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막아주고. 이거 있던데. 어, 이건 좋더라. 이건 좋더라고. 이건. 오,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 반격기네. 거의 반격기야. 어, 씨. 어, 또 재미난 거 하나 찾았다. 게임 끝났다.
나 이런 거 찾는 거 너무 재밌어. 수고해요. 나한테 너무 쉽잖아 이 게임. 아, 혹시 함군형은 어느 정도까지 깨셨나? 아직 루피 시점 하시나? 자, 자유로이 변한, 오, 마르코 나오네. 하늘을 나는 빛과 불사죠. 아, 다 깼어요? 그래요? 어, 모비디코 위에 유연히 서 있는 흰수염, 그 목숨을 노리는 키자루가 쏜 빛을 막은 것은 흰수염의 적단. 1번대 대대장, 1번대 대장 마르코였다. 맡아둬요. 고리ついた 왕을 挟んで 白髭 海賊団に 対峙する. 어, 예, 그 다이아몬드 열매 아니냐? しかし 海を 越える 力を 振るう 者たちにより 戦いは すでに 始まっていた. 자유로이 변한 하늘을 나는 빛과 불사죠. 야사카니노 마가타마. 간지다. 아부시잖아. 나 이런 게 멋있더라. 부하들이 막아주는 장면. 난다. 아오이 호노를 맡았더라서. 이기나리 킹그와 도레네다로요. 1번대 대장 마르코. 怖いね. 白髭 海賊団. 자, 키자루는 아까 상대해봐서 알겠지만 미친 캐릭터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된대. 날라다니는 거 된대. 이렇게. 어, 이런 거 된다네요. 후. 자, 피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았어. 캐릭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가야돼. 캐릭터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야돼. 어쩔 수가 없어. 기술을 알아볼 뭐 원거리고 뭐 근거리고 볼 시간이 없네. 자, 피해. 됐어. 이것도 나중에 알아봅시다. 키자로 너무 세기 때문에 지금 알아보기 힘들고요. 자, 오오오. 오케이. 오, 센데 마르코. 오, 야 마르코 세다. 야, 마르코 평타 판정도 굉장히 좋은데? 어, 사기캐 예감이 금지캐 예감 나는데 이거. 야, 판정 개오지네 이거. 내가 방금 졌잖아 판정에서. 근데 이겼어. 먼저 와, 리치도 굉장히 좋은데 카드가. 이거 뭐야 이거. 키자루 이때까지 싸웠던 키자루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좋은데 마르코. 게임에서는 굉장히 좋아지게 나온 것 같아요. 설정은 사기잖아. 뭐 불사조에 뭐 불 막 쓰고 날라다니고 원거리 되지. 그쵸? 서브 먼저 하겠습니다. 대장 아카이노의 능력, 샘솟는 마그마, 해적대 흰수염 해적단. 아직 서로의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괴력을 살려 날뛰는 흰수염 해적단 3번대 대대장. 3번대 대장 조주에게 아카이노는 마그마의 주먹을 날린다. 그렇군요. 3번대 대장 다이아몬드 조주. 해군 대장 기자님이 일격을 그라와세다 마르코니. 엄청난 힘을 보게 되지 않을까? 도메데미라. 마츠쿠. 와시라가 대하랏타라 다레가 고고를 마무른자. 대장 아카이노의 능력, 샘솟는 마그마.
근거리 공격을 맞을 것 같을 때 어택을 입력하면 능력자 게이지를 소비하는 대신 가드 브레이커로 상대의 공격을 튕겨낼 수 있어. 오, 크기 차이 봐. 크기 차이 오졌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막아, 막아. 어, 다이아몬드가 뚫려? 잠깐만, 능력이 다이아몬드인가? 아, 그러네. 오, 개 좋네, 이거? 질 수가 없겠는데? 능력이 다이아몬드여서. 그냥 이러고 다니면은 내가 안 맞아. 우와. 흰수염 애들 왜 이렇게 세지? 완전 사기네, 이거다. 초보자들이 쓰기 가장 좋은 카드겠는데, 이거? 이거 봐! 막아버리면 얘가 뭐 날 때릴 수가 없어. 어, 이건 맞겠네요. 능력 게이지가 없는 타입. 씨발. 자, 아카이노 저 개새끼 저거. 이누가 원래 개잖아? 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맞다. 와시라가 되어라. 다른가 그고 마무리 줘. 어. 조신이로리 줘라. 오사이티. 어허. 조신이로리 어때? 오호 아파. 와. 일로 와, 이 자식아, 일로 와. 일로 와. 맞다이다, 맞다이. 우와, 연계 질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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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게이지 채워, 게이지 채워. 자, 다시, 다시, 다시. 어, 아파. 오우, 오우, 오우. 야, 안 돼, 안 돼, 안 돼. 한번 피해주고. 피해, 됐다, 빗나갔어. 오! 아! 수고야. 흰수 매족단 애들이 쓸모 있네. 조즈 얻었고요. 아카이누 잡았다고 레벨업하네. 만약에 게임 진행하다 이런 서브캐가 있으면 이걸 먼저 하십시오. 왜냐면 일단 캐릭터를 얻고 깨다보면 종합적으로 레벨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얻어두고 깨는게 가장 좋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서브캐는 좀 난이도가 있다라는거. 다음은 대장대 대적 쏟아지는 화산탄. 대격도를 예감시키는 열기에 지배된 마린포드 흰수염의 모비디코에 화산탄을 떨어뜨려 도발하는 아카이누에게. 하이, 관종새끼 이거. 아카이누 흰수염은 대담이 웃어보인다. 크, 역시 오야지 대인배. 시로히게 해적단의 船에 向け 가산단을 振らせる 아카이누. しかし 시로히게와 마그마의 塊を 槍で 貫き 一息で 吹き消した. 대장대 대해적 쏟아지는 화산탄. 오야지 막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막 하는 거 아니야? 돌려가지고 막는 거 아닐까? 아, 장비처럼. 일단 무조건 피한 다음에 때려야 되고요. 피하는 게 장땡이고. 오우, 좋다. 와, 흰수염 질이네. 와, 개쎄네. 와, 흰수염 미쳤네. 어, 역시 아카이누다. 뭐야, 내가 더 때렸네. 와. 미치. 야, 그래도 내가 오야지 멋있게 죽였다. 어, 오야지 내가 멋있게 죽였다. 내가 오야지. 아, 오야지 가셨네. 아덴이
派手な葬式は嫌いか。白い。넌끝났어너는。次乗るな。調子に乗りよって。어이위험하다위험해다아안잡못잡았어좀무리수한번해볼까들어가면개센건데될지모르겠어제발나걸렸다이거지어기모찌앙앙흰수염띠앙앙오야지띠아잠깐만잠깐만가만히있어가만히있어자피해주고간다각성자각성타갑니다각성타자일단얘가헛손질할때까지기다리고여기서넣어야돼요그냥넣으면안들어갈확률높기때문에끝났죠오뭐야거리가상당히짧네나루토로치면근접오이저건다음에넣는걸로자아카이노치우고바닥에좀쓰레기주었네요그냥나미상디수영복크참고로저수영복은제가초회한정판으로샀습니다일반판을샀으면없다는얘기죠추천한번씩누릅시다밀짚모자도착긴박한상황의전장에이스의구출이라목적을확인하고서로를인정한흰수염과루피해군과해군을조력하는칠무회를쓰러뜨리기위해능력을펼친다아여러분들의별풍이